자, 14번 문제부터 읽어보면 According to the passage, Drake probably was selected. 자, 드레이크가 아마도 선택되었을 것이다. To look into the petroleum situation because 라고 돼 있네. 그 petroleum situation 이게 석유 탐사 현장이라는 뜻인데 그 석유 탐사 현장을 들여다보도록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지금 키워드 Drake 하이라이트 쳐야겠고 그 petroleum situation 하이라이트 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좀 찾아봐야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거 뭐가 있냐면 because는 역시 하이라이트를 또 예쁘게 예쁘게 써봅시다. 왜요? because가 나왔다는 건 이건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유. 이유는 기본적으로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 뒤에 이유는 키워드 뒤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나타내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는 because가 나왔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수 있냐면 적어보세요. 웬 in order to 그리고 so as to 그리고 why when in order to so as to why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다 라고 인식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찾아보니, 뭐가 있노? 어디 파티에? 일단은 지금 드레이크가 있으니까 드레이크를 좀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줄에 바로 있네. 가보니까. 자, 에드윈 엘 드레이크는 1819년에 그린빌 뉴욕에 태어나가지고요. 거기서 자랐대. 별거 없는데? 그럼 petroleum situation 찾아야 되나 봐. 그 petroleum situation. 갑니다. 그걸 못 찾았어요. 그렇구나. 석유 탐사 현장에 관련된 거가 안 보인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 드레이크가 있는 거를 다 읽어야 돼요.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his 있죠? his 이게 드레이크니까 그의 his last job, the from which he had resigned. 그가 어떤 사임했던 그 직업, because of ill health, 어떤 건강이 안 좋아서 was with the New York and New Haven Railroad as a conductor. 그 다음에 드레이크 또 있네. The group of New Haven capitalists, 자본주의자들 유입해서 드레이크를 어디로? To go to Titusville로 가게 유도했어요. 뭐 하려고? To attempt 꼬시려고요. 시도시키고자. To find oil. 아, 여기 있네. 연결돼요? Find oil. 이게 바로 뭡니까? Petroleum situation이잖아. 그지? To find oil in commercial quantities. Okay. 그 다음에 he 역시 he 하이라이트해야겠어. 이 드레이크니까. 그는 설득당했어요. 투자하라고 $200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200를 그 투자하라고.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he 역시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그는 보내줬어요. To Titusville 이걸로. Because 하이라이트 쳐야겠죠. 이유를 나타내고. 왜냐하면 he alone of the group. 그 사람이 그 그룹에서 혼자 had a railroad pass. 뭘 가지고 있어? 기차 어떤 그 패스니까 승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14번의 정답의 근거는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네. railroad pass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답은 D죠. 챙겨져요? 네. 오케이.